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나흘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조문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장례 나흘째인데요. 이곳 빈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부터 장녀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데요. 오전 9시 15분쯤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조 회장에 대해 좋으신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재열 LS그룹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진그룹 측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이곳 빈소에 1,7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한편 불교 신자였던 조 회장의 뜻에 따라 장례는 불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인을 기리는 49제와 100제는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예정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